네, 요즘 삼성전자 뭐 어디까지 떨어지나, 뭐 네. 반등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 이렇게 좀 500만 주주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한 때가 없었다 느껴질 네, 뭐 정도잖아요. 인내심의 한계? 맞아요. 500만 분이 또 비슷하게 느끼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우리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제 고꾸라지면서 이제 걱정이 어느 때보다 좀 커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96,800원선 이제 최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그 가격에는 멀어진 지 벌써 오래고요. 지금 1월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8만 원 선에 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 들어서 10%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7만 원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는 또 52주 신저가를 다시 맞아요. 한번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제 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대장주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 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향방에 대해서 주목이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관련해서 나왔었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좋았죠.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일단 1분기가 전기전자업 중에 전통적인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깜짝 실적을 내놓은 것인데요. 어제 이제 공시를 통해서 잠정 실적치 발표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샅샅이 살펴보니까 매출이 77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원 상당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약 18% 증가한 수치고요. 또 영업이익은 50% 넘게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실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나 분위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망치와 좀 비교를 해봤더니 매출액 또한 2조 원가량 더 많이 나온 것이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1조 원가량이 더 많이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의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고, 지난해 3분기부터 7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3분기 연속으로 이제 70조 원 돌파가 나온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나 가장 이제 최대치 썼던 게 2018년에 반도체 호황기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좀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호실적 배경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그 걱정했던 뭐 원재료값 상승이라든지 물류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1분기에는 비교적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반도체 쪽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이것에 대한 영향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죠. 그 영향이 있었던 거고,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나 파운드리 부분은 그렇고요. 스마트폰 쪽도 좀 좋았는데요. 지난 2월이죠. 2월에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출시한 6주 정도 됐는데 100만 대, 국내 판매량만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호조에 따른 영향도 실적에 기분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이렇게 아무리 좋게 나와도 네. 지금 외국인 기관이 연일 이렇게 뭐 매도를 한다면 수급에 있어서 일단은 주가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보고, 네, 또그 맞습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유를 좀 하나 따져보죠. 네, 대외적으로 좀 불확실한 요인이 일단 산재해한 점이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러시아향 물류가 중단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라든지 또 원재료값 상승, 이러한 요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또 긴축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러한 발언들을 좀 미국 쪽에서 하고 있죠. 또 그것이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강달러로 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 있는 수급 환경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삼성전자를 놓고 지난 3월 25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네. 기관도 좀 가세를 하는 모습이어서 수급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바로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반도체 부분 그리고 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네.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수율이라는 것이 제조 제품 중에 정상 제품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파운드리로 초미세 공정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이제 기술력이 높은 것인데 이 7나노미터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 데가 TSMC랑 삼성전자 이렇게 두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 4나노미터 공정 쪽에서 좀 낮은 수율 탓에 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 소문에는 이 4나노 공정의 수율이 한 35% 정도라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한 기판에서 만약에 이제 칩이 나온다고 하면 65개는 불량이고 35개만 정상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기판을 만드는 것이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단가적으로는 좀 불확실한 요인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뭐 기술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객사의 이탈 우려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좀 양호한 실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 또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으로는 스마트 쪽에 그런 이슈도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뭐 GOS 사태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고 하고 또 공정에서 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GOS 사태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갤럭시 S22 시리즈 이용자 상당수가 이 통화 불량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부 제품에서 전화를 걸고 받기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뭐 통화 시 잡음 이런 불량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뭐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단은 이 제품 쪽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이제 신뢰 하락에 대한 문제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뭐 주가도 주가인데 더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위기설이 한번 돌았었던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 부재 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약간 위기론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것이 더 심하냐라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네. 기술이나 이런 미래 성장성에 의문부호를 가질 수 있는 지금이 더 문제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더 우려감이 커지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뭐 부정적인 시각이 될 수 있겠네요. 좀 악재도 될 수가 있겠고 네. 이런 어떤 불신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는 뭐 어떤 노력들 또 과제 제시한 게 있습니까? 네, 이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좀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전해주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런데 위기론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2030 비전을 통해서 이제 좀 체질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일정 부분은 그 과정에서는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이슈였다라는 이야기도 얼핏 비추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운드리 같은 것을 몇십 년 동안 좀 지속을 해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뭐 파운드리 이제 본격화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무적인 것은 높지는 않지만 수율 개선의 속도를 좀 붙여가고 있고 또 고객사들로부터 수주름도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모바일 사업부 쪽도 고객 입장 경청하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본인들이 할 일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경계현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주총회에서 파운드리 수율에 대해서 주주들의 질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수익성 개선과 공급 물량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고객사 관련해서 이제 이탈에 대한 이슈 문제가 불거지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퀄컴과는 중장기적인 협력을 좀 지속하겠다라고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또한 가지 저는 생각나는 게 네. 사실 확실한 주가 반등은 글쎄요, 뭐그 삼성과의 그 상속세를 위한 그 네. 블록딜보다는 맞아요. 네. 애플처럼 네. 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쫙 해주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렇죠. 그게 모습을 보이면 주주가치 좋지 제고로 확실한 않을까. 방법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그 아쉬울 점은 좀 수도 있죠. 아쉽고 전문가나 또 증권사에서는 이제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지 또 마무리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격대가 6만 7천 원선까지 좀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7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수 있는 가격대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증권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지금 8만 원대 후반대에서 9만 원대 중반대까지 변동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일부 이제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하향을 한 그런 이유는 KB증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상황의 불확실성을 이유를 들기도 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역시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런 기대감이 낮아진 영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가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 이유는 올해 전반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고 영업이익 역시나 60조 원 돌파가 거의 이제 예상이 되는 분위기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봤다라는 부분이 원인으로 얘기가 된 거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 반등을 위해서 전제돼야 할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 있다고 언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모리 가격 반등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실적 개선을 이어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수율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자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조달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A 같은 경우 의미 있는 M&A를 올해는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회사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한 이제 신성장 동력 확보 역시나 좀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언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